네 마리의 소가 자리를 한 번도 뜨지 않고 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음메 음메를 야. 얼마나 외쳐주는지 저는 정말 평생 가도 이런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가수가 누군지를 맞춰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가수의 이름 맞추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만 분석 잘해도 가수 이름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보기. 자, 오늘은 어떤 보기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자, 보기 주세요. 이 가수의 이름은? 이름은? 1번. 1번. 금반지. 금반지. 예, 2번. 2번. 금잔디. 금잔디. 또 있어요? 3번도 있어요. 3번. 3번. 금목걸이. 금은빵이야? 자, 1번 금반지, 2번 금잔디, 3번 금목걸이. 오늘 이 가수가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한 가지 못 그린 가슴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직접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잔디잔디 금잔디 우유빛깔 금잔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이겐디야.
금잔디 씨가 워낙 전국적으로 다니는 곳이 많아서 사실 전국에 안 간 곳이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 네. 정말 그냥 작은 면단위들은 제가 안 가본 곳이 있겠죠. 근데 시군으로 따졌을 때는 안 가본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네. 가장 적은 숫자? 이렇게 꽂아본다면은? 적은 숫자는 총 10분이었는데, 10분 중에 4분은 4마리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4분은 소그 4마리의 주인분들이셨고요. 그리고 2분은 이제 거의 관계자, 이제. 행사 관계자분. 그 소 앞에서 노래한 거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도착해서 관객이 아무도 없고 소 네 마리만 우두커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우 경진 대회라는 행사였는데 나름대로 또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 소를 키우시는 분들께서 저를 마지막 무대로 초대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무대 시간 맞춰서 갔는데 그 주인공 마지막 나오니까 그럼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엔딩 무대 마지막 무대를 설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딸랑 소 네 마리만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소들이 염을 먹을 시간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다 대회 나온 소들이어서 유난히 좀 배고픔을 많이 느꼈나 그렇죠, 봐요. 소가. 그래서 소 주인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소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상황인 거고 그 1등, 2등, 3등, 4등한 소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걔네들은 좀 쫄쫄 굶으면서 네. 그래도 금잔디 봐야 돼. 그래서 그 소 주인분들 뒤에 계시고 소들 앞에 이렇게 네 마리 놓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그 소 주인분들은 애가 타시는 거지. 내 소가 지금 굶고 있으니까. 금잔디 노래는 빨리 들어야 되겠고. 그럼 한국이 끝나서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한국이 딱 끝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소들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인가? 근데 이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저를 뻥하니 바라보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순간 저는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 아, 이게 앵콜이구나. 3곡만 더 부르자. 3곡을 더 불렀어요. 소가 넘어갔네. 그렇네. 소가 넘어갔네. 그래, 앵콜로 오라버니를 또 부르고. 그럼요. 앵콜을 또 불렀죠. 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들이 빨리 자리를 뜨려고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그대로 있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 주인분들이 또 한 곡 더 불러달라고. 그럼 매주리 나와야 될 때가 아니야? 아우, 그래서 전 총 6곡 했어요, 그날. 야. 6곡 하는 동안 4마리의 소가 자리를 한 번도 뜨지 않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음메음메를 얼마나 외쳐주는지 저는 정말 평생 가도 이런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야? 금잔디 아니고서야.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오라버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오라버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이브로 갈게요. 와우. 사랑하신다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오라버니들, 금잔디가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거무라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다 보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중간에 그 왜 애교 날리는 거 있잖아요. 오라버니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배워봅시다. 아니 근데 이게 평상시엔 잘 안 나와요. 참 그 노래 신기해요. 노래 들어가야 되는 노래가 거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다른 노래에서는 또 잘 안 나와요. 이 오라버니만 불렀을 때만 살짝 그분이 오나 봐요. 그 애교쟁이 그분이 잠깐 몸에 오나 봐요. 노래 그 사랑탑. 네, 사랑탑. 예, 예. 사랑탑 신곡이에요. 예, 예. 사랑탑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요 노래 그러면 라이브로 한번 불러드릴까요? 정말 그 황혼의 삶에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돌아보면 열심히 탑을 쌓고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은 어느새 내 머리가 휘어가고 있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삶이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내용을 담은 제 노래 사랑탑 한번 라이브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수. 세월로 골드려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층층이 쌓다 보니 꽃피는 추삼월에 단풍이 지네 이제부터 지나온 세월이 꿈 같구나 우리님과 다시 또 태어나도 당신이요 해달구나 세월로 공들여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층층이 쌓다 보니 꽃피는 추삼월에 단풍이 지네 이제부터 살만
애달픈데요? 정말 요즘 제가 계속 스케줄 너무 많았어요. 네. 연습을 정말 하루 종일 한 40곡 이상을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정말 제대로 사랑탑 노래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예쁘게 뭐 안 들려드린,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아, 근데 그 감정은. 네. 저 우는 줄 알았어. 아까 그 소 또 나오는 네. 줄 알았어. 웃네. 아. 우리 금잔디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금잔디 씨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공연, 콘서트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